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머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하하하. 무슨 소리냐 이거 덜덜덜 떨리는 소리. 아주 거슬린다. 소리 들리지 않아? 들린다. 아, 뭔 소리야? 저기 냉장고 쪽에 가까이 가면 소리 안 나고. 이거 존윅 저 영화관 제가 또 그 최근 소식 살펴드리자면은 네. 형 옆에 또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형이랑 리나님이고 여기 콧박이 두 명, 여기도 콧박이 두 명이거든요. 내려가라. 월요일날 청라 CGV 9시 30분 조조 영화입니다. 아이얼은 포기하시고 H석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콧박이 여러분들 이거 파터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얼의 두 자리 내려가 주세요. 말씀드렸어요. 내려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매 현황 좀 랄프야. 예. 스샷 찍어갖고 보내줘. 네. 그래도 환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 오늘 라이딩 방송 잘 즐기셨는지요. 오늘 오전에 말이죠. 야 1400달에 시작을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돈가스 먹을 때 거의 1800명이 봐주셨어요. 그것도 아침에 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성접창단한 날이죠. 네 오늘의 도전곡은 바로 예,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네. 화면 위에 틈이 있군요. 아하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 예. 고정해놓으면 되겠다. 그대라는 사치는 안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라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이게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요거를 샵안녕님이 그 리메이크 하셨는데 이게 김현우님이 워낙 그 임팩트가 커가지고 좀 틀었어요.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제가 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시작 띵띵땅땅으로 야무지게 여러분들 네. 어! 정전기 뭐야 씨발 와 엘스녀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주 또 시원하게 또 포문을 또 열어주시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거 좀 틀어라. 나 방금 정전기 때문에 지금 뒤질 뻔했어. 어우 탁 한.. 오! 씨발 뭐야 왜 이래 오늘. 스키 좀 뜰까요? 어 나 너무.. 씨. 스키 좀 뜰까요? 아이 정청기가 뭐 이렇게 와. 하지마. 틀어봐줘 좀. 어우. 아 나 정청기 진짜 싫어하는데. 어우. 근들갑이 아니라. 와. 씨.
그리고 이거 등에 이거 저기 거북이 등딱지 좀 가져가. 이것 때문에 자꾸 정전기 생기나 봐. 일어날 때마다. 와. 오, 확 깨주네. 오, 엄청 건조한가 봐. 아, 겨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코트야. 오늘 더커운 23살 분내 여성분 합방 안 하시나요?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화가 나려고 코트야. 하네요. 서비스풍을 받아라. 상냥한 말투로 랄프야 오늘 시험 치느라 고생했어. 형이 용돈 줄게 해주세요. 랄프야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어. 형이 용돈 줄게. 아니 최대한 상냥한 건데요. 아니 상냥하게 해달라면서요. 멍청이 같다고? 나한테는 상냥하다라는 감정이 뭔지 잘 몰라요. 예. 와. 고사장 랄 동생한테 보찌 스무 주고 나는 역배팅 110개만 줘. 이야 형님. 아 형님 그 용돈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예? 아니 제가 뭐 많은 걸 바랬습니까? 예? 아 한 번만 주세요. 딱 한 번만. 예? 아 형님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 장난이고 랄프한테 20 바로 입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야. 예? 그 형님께서 너한테 20만 원의 용돈을 주신다고 하신다. 이야 역시 미 파워 레포트 형님 감량이 남다르십니다. 데모 봤을 때 뵀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저는. 근데 나는 옆 배팅 110개만 줘는 뭐야? 무슨 소리? 저 옆 배팅 110개는 무슨 소리죠 형님? 예. 아 역팬이요. 아유 형님. 아 형님 역팬은 제가 해드려야죠 당연히. 예? 그 이거 앞으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파래 형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엘스녀님의 777개를 시작으로. 마이크에다가 저기 좀 안 가게 좀 해라. 어 마이크 고장나면 안 된다잉. 네. 야 지금 건조 그 지수가 20이야 20. 습도 20. 습도가 20이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쩍쩍 그냥 갈라질 정도로 아주 그냥 예. 이쪽으로 보면. 어우. 사막이야 사막. 아 어쩐지 그냥 정전기가 빠바박 오더라고요. 네. 너무 건조해요 지금. 왜 이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왔는데 아니요 사실 안 감았습니다. 네.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예. 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예. 랄프가 오늘 뭐 시험 봤었죠? 예, GPT 시험이라고 GT 그 그래픽 기능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격증.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팬답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KDH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워리프트 형님 오늘 진짜 많이 사주셨네요. 아 형님 요즘 먹고 살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주 경축드립니다. 자리합니다 형님. 몇 분 하면 내가 이제 아 나이젤 어 100개
나이젤도 너무 고맙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이죠, 별풍선 3만개 받았습니다. 아 이 진짜 정말 가끔씩 있는 일이고, 우리 그 BJ들은 말이죠, 잘 안되더라도 키는 시간에 무조건 키고, 예, 언제 어느 때에 귀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좀 방송도 좀 늦었고 2시쯤에 방송 켜가지고 예 좀 진행을 하다가 노래를 좀 불렀는데, 이야 노래방송에 코트야 뽑기도 하자 키우키 무지하게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3만개를 또 받고 또 탄력 받아가지고 또 라이딩 방송까지 했습니다. 자 뭐 방송 이제 내가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휴방할 텐데요, 월요일 화요일 날 보실 거 없으실 때 여러분들 라이딩 방송 다시 보기에다가 예 고정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청평 가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청평 가고 돈가스 먹고 어 자동 썼네. 아 정모요, 정모는 방송을 할 것인가. 이제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예, 조조 청라 CGV에서 조닉 4를 볼 텐데 말이죠. 아이열의 그 스샷 좀 줘봐 봐요. 좌우 날개가 뭐야? 그러니까 형 옆이랑 리나님 옆을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 잠깐만 이거 왜 안 빠지니? 아, 또 열받네. 꿀뷰로 볼 수 있나? 아, 꿀뷰로 빠지네. 예, 네. 조금 보여드린다면은 요 느낌인데. 왜 내 옆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 I 10, 11 그리고 I 14, 15 저 녀석들을 쳐내야 돼. 아니 이 새끼들 I-12-13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금 저랑 그 리나 자리고 제 옆에 띄워서 앉는 것도 아니고 제 바로 옆에서 두 명, 두 명인데 아 열받네. 내려가라니까 얘들아. 코트야 무섭노. 어 좀 내려가줘 얘들아. 리나야 그 저기 내가 예매해놨다. 팝콘은 두 가지 맛으로, 아니 세 가지 맛으로 가자. 기본 빵이랑 카라멜이랑 그리고 또 어니언이랑 세 가지 맛으로 가자. 팝콘은 너가 사도록 하여라. 귀한데. 자 성잡창단은 20분에 딱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방지 좀 바꿔놓고 그대라는 사치.
20분이시죠? 정모는 거적대기 걸치고 가면 된다고. 정모는 제가 그때 날씨 봐서 정장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은 라이딩 복장으로 가든지 할 거예요. 영화 다 보고 여러분들 뭐 커피 한 잔씩 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떠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일반인들 껴있으면 존나 웃길 것 같다고. 정장 입은 사람들만 있어서. 정장을 근데 왜 입으시는 거예요? 정장? 예. 멋있잖아. 예? 맞죠?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 복장이 바로 정장 입었을 때거든요. 수트핏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토마디 그 자체가 그냥 토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코리안 토마디. 예. 네. 지금 보신 말이죠? 이게 제 프사거든요. 오늘 찍었었던, 예. 아이고. 이거거든요? 코트야. 정모도 방송 키나요? 예, 정모. 이게 정모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정모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모겠어요? 그냥 이번에 모이는 건가 그냥 저 영화 보실 분들 예. 1년에 괜찮은 영화 떴다 진짜 괜찮다 하는 영화 있으면 같이 보는 거죠. 작년에는 이제 그 범죄도시 2를 봤었고요. 코트야 먼 산 바라보시는 거 킹 봤습니다. 예. 누가 갈비 사달라 그러면 턱주갈이 날라가나요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갈비 사달란 얘기를 육성으로 저한테 실제로 한마디 한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갈비 뼈다구로 쳐맞습니다. 이쁜 여자 가면 해주나요? 바로 가죠. 이쁜 여자분이 오신다면은 예 바로 그냥 뭐 갈비 정모 가죠. 예 방송 켜놓고. 아, 그것 또한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시커먼 남정네들 그냥 땀내 나는, 예. 봉알 두짝 달랑거리는 놈들 와가지고 갈비 사주세요 해가지고 갈비 사주면은 그게 과연 방송각에 나올까요?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쿠팡이가 사달라 하면 패드립 맞나?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살기가 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절대적으로다가 갈비 사드릴 일 없으니까 저 갈비드립, 갈비밈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땐 존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머리 정리 좀 해라. 예. 됐나요? 됐네요. 네.
예. 근데 저 머리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아니 근데 내일 게스트 방송인데 재은이 일마 카톡을 안 보내요? 전화는 어저께 왔었는데 재은 이거 보면 전화 좀 이렇게 했는데 저씨가 안 봐요 지금. 11시쯤에 보냈는데 잘 수도 있으려나요? 11시부터 지금 12시간이 지난 이 11시까지 저녁 11시부터 전화도 한번 했었어. 맞아, 전화도 안 받더라고. 만약에 노쇼를 한다 그러면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근데 또 아직까지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빠다리가 난다 그러면은 대체자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코순이 분 중에서, 예, 그냥 뭐 코순이로서의 삶, 그리고 이 노래하는 코트라는 방송인을 그동안 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유키존도 블럭 같은 토크를 원하시는 코순이 분 계시면은, 예, 언제든지 좋으니까, 예, 쪽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죠. 예, 어떻게 된 건지. 아, 난 그리고 이렇게 연락 안 받는 거는 좀 그런데 진짜 안 올 거면 안 오는 게 맞아. 아까 미리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야 뭐 시청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아 오늘은 그냥 솔방 하겠구나 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뭔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이 진짜 여자에 대한 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예, 뭔 소리야, 걔만 그런 건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진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여자들이 그래요. 예, 이 나이대 애들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존나 감정 기복 심하고 또 주변에 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얘기 다 해놓고 그러면은, 예, 안 된다고. 코트야. 무조건 주변에 코트가 누군지 묻기 전에 합방해야 된. 맞아요. 제발 그 코순이들, 그 여자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 내일 이따가 새벽에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좀 빨리 돼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 참. 그냥 그래가지고 아 그냥 오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라 그랬었는데. 그때 채팅창에 혹시 모르니 코트야 왜 벌써부터 이렇게 발작을 하냐, 혹시 모르니 그냥 냅둬라, 어 온다고 하잖아 코트야 너 왜 그래 이랬는데, 이래서 제가. 근데 그만 얘기합시다. 네, 그만 얘기합시다. 인스타 지금 갔다 와볼게요. 어 인스타 알아? 코딱지가 아니라 매연이야, 매연. 꺼멓게 나오네. 와 진짜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래서 계속 코를 만지작거렸던 거야. 오늘 라이딩 방송 내내 매연이 장난이 아니네. 자, 오늘 성자 천단은 이제 12시 2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 올렸어요. 아무것도 안 올렸어? 네. 혼성곡은 지금 유명한 노래가 없잖아요. 다정인 애인을 부르면 제일. 아, 그 노래 너무 높더라. 너무 빡세더라. 여자도 잘하는 사람 구해야 되고 남자도 저기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 공군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지합 창단 너무 기대돼요. 미도야 고맙다. 그렇지 않아? 공군님은 그 노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가 더 어려워요 이 노래는. 아, 남자가 더 어렵구나. 네, 여자는 공군님 정도면 커버 가능하겠네. 좀 과일 좀 먹고 싶네. 오렌지 우리 다 먹었니? 오렌지 다 먹었고 두 개 남아 있나? 남아있던걸로 돼. 아, 오렌지 먹고 싶네. 뽑기판 올려달라고요? 요거요? 요거 원하십니까? 어? 랄프야. 네? 이거 대참사. 어제거 그거요? 어. 원래 날라가요 그거. 컴퓨터를 켜놔야 돼요. 이거 대참사 아님? 왜요? 뭐 매일매일 리셋돼야죠. 100으로 하세요, 100으로. 아니 어저께 뽑았었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컴퓨터를 끄면 안 돼요. 아,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못 뽑았잖아. 네, 다 실패예요. 아, 다 실패야? 네, 다 실패였고. 이거 어제 뽑으신 분들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 쓰신 분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됐지. 네. 못 뽑았기 때문에. 이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예. 아, 이 뽑기판 말이죠. 101개로 한 개씩 뽑는 거고, 이 100개의 뽑기판 중에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개씩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모아 가지고 69번. 69번 가 볼게요. 69번. 아이고. 왜 하필 69번이었을까요? 코트야. 인사 올립니다. 성김 수근이 자리하겠습니다. 74번. 예. 도떼님. 무슨 짓이세요? 오! 74번 알겠습니다. 74번 과연? 아! 58번 가볼게요. 58번. 도떼님. 77번. 에! 오! 와우, 도떼님이에요? 어, 도떼 기록해주세요. 네. 82번. 와, 82번. 에! 도떼님, 뽑힌 거를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모으셔도 되고요. 다섯 개 다 모아가지고 식대나 야킹이나 24시간.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자주 하면은 24시간 방송 이번 달에만 막 두 번, 세 번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24시 방송이라. 근데 나의 24시간 방송에 2만 개라는 게 조금 기분이 좀 그렇네. 예.
근데 사실 2만 개 정도면은 제가 요즘 뭐 풍선이 풍력이 좀 올라서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방송하지 않더라도. 에.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방셀 수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도떼가 방셀 뽑았어. 도떼한테 오늘 방셀 찍어줘야 된다. 도떼 고마워. 어. 역캠들은 가슴팍에 닉네임 쓰고 찍어주던데. 그럼 저는 볼기짝에다 해가지고 좀 찍어드릴까요? 아, 일용할 양식이 나왔네. 모든 과일 중에 최고 전함 바로 오렌지입니다. 정말 오렌지는 신이 만든 은총이에요. 네. 아무래도 좀 후숙 과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땐 당도가 한 11브릭스, 12브릭스였는데 지금 16브릭스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냥 달달합니다. 네. 당도가 진짜 높네요. 야, 근데 어떻게 다섯 장만에 뽑아버리냐? 33분의 1을 뚫은 거죠. 정말 대단하구만. 100분의 1이지. 그쵸, 100분의 1이고 다섯 번째 많이 뽑았으면은 95분의 1이죠. 95분의 1을 뽑았다니. 100분의 3이죠. 아, 100분의 3. 3개가 있으니까 그걸 놔두면은 33.3333분의 1이란 2만이에요. 소호대 있을까? 예. 제가 이제 이 컨텐츠 경매 하기 전에 또 오프닝 때 여러분들한테 수신료의 가치, 뭐 이렇게 시청료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부담 안 드리고 뽑기판으로 쏘는 만큼 뭘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이제 이걸 어저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정말 순수 팬심, 순도 100%의 팬심으로 받았던 그동안의 별풍선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코트야. 오늘은 한 번만 할게요. 33번이요. 오, 비타이구님. 뽀뽁. 에. 유튜브 댓글 보니까 몇 분 동안 찡찡거리냐면 말 많긴 하더라. 뭐가 어떤 게요? 제가 뭘 찡찡거렸는데요?
아, 이 당첨 그 저기가 돼서 돛대. 어. 돛대라는 친구가 다섯 장 만에 뽑아 버렸어, 이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쪽 찡돌이는 엊그저께 말하는 것 같은데. 응? 엊그저께. 존윅 공지 영상. 아, 엊그저께 내가 찡찡거렸다고? 네. 존윅 공지 때문에? 존윅 공지 그 영상에서 찡찡대는 부분이 나왔나 봐요. 댓글이 있네. 찡찡. 뭐 때문에 찡찡거렸는데? 아, 별풍선? 네. 맞아. 왜 그러셨어요? 아니, 안 터지니까. 정확하네. 안 터지니까 당연히 찡찡거릴 수밖에 없지. 터지면 찡찡거리나.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그 찡찡거린다고 별풍선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 있잖아, 유튜브에. 없애버렸어요. 이제. 없애버려. 이미 없애버리고. 발언권을 없애버려야 돼. 선으로 이제 작업. 입을 동염해야 돼. 구순을 동염해. 알겠지? 예, 예. 그들의 구순을 열게 하지 마라. 눈만 뜨고 영상만 보게끔. 아, 그럼 시도해나 부르겠죠. 상관없어요. 아, 성절차단 20분에 시작을 한다고 방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질문 계속 받으면은 열받죠. 예. 성접창도 하면서는 이제 사실 좀 이제 수익 창출은 이제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텀을 두는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이게 노래 나온 지 좀 된 노래라서 그래. 다 아는 노래면은 오히려 진행이 빠르지. 다만 이제 한동근처럼 뭔가 이렇게 중후하고 이렇게 뭔가 좀 남자다운 아주 그 호소력 깊은 그런 음색을 찾아야지 오늘은. 이번에 오렌지 얼마씩 사온 거야 이거? 2만원이요. 야, 배달 한 번씩 시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2만원이요. 진짜 오렌지 까기 귀찮아가지고. 야, 과일은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제일 싸요. 그러네. 과일은 마트에서 사 먹어야 되네. 아무리 과일, 어머 과일 봐, 이거 딸기 봐, 어우 가격 봐, 어머 이 지랄하는 것보다 그냥 어? 열받네? 바로 사줄게. 그래서 그냥 먹는 게 나아.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시쳐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제가 과일 배달 전문점에서 쓴 돈만 해도 한 20만 될걸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오렌지 까는 기계가 있어요? 구라, 질.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어? 있다고? 진짜로? 야, 냉장고 저거 좀 어떻게 해봐라. 발로 한번 뻥 까버려. 진짜 이상하다니까. 가까이 가면 소리 안 나. 여기 있잖아요, 오렌지 까는 기계. 아니 뭐 저 발로 차버려 냉장고. 내가 봤을 때 아래 콤프레셔 돌아가는 소리 같아. 이러세요. 소리 존나 나. 저 되게 신경 쓰인다. 다시 일로 와봐. 그럼 소리 날걸? 안 나네. 오렌지 까는 기계. 어? 진짜 깐다고 이걸?
우와! 헐! 랄프야. 손으로 갈게요. 당장 주문시켜. 손으로 갈게요. 왜? 이거 사놓고 또 한두 번 쓰고 안 써요. 코트야. 저거 실제로 하면 버리는 거 반. 한두 번 쓰고 안 쓴다고? 네. 왜? 제가 형을 잘 아니까요. 날 잘 아니까? 네. 저희 저거 진공포장기도 사놓고 몇 번 쓴 줄 아세요? 1.5회 사용했습니다. 20만원짜리. 어떻게 지금 썩고 있어요, 저기서. 아. 창고에 썩고 있어요. 그 지퍼백? 네. 그 저거 남은 음식 그거 하려고? 네,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계가. 하도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남는 거 몇 개 있으면 그거 이제 진공으로 딱 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공 포장기. 그거 20만 원 주고 사는데 몇 번 썼더라? 1.5회 썼습니다. 1.5배? 처음 샀을 때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 해놓고 끝. 쓴 적 없습니다. 곰피도 2kg치 사놓고 그냥 한 번도 안 먹잖아요. 아 알았어. 싹다 버려야 돼요 저. 알았어. 먹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세요. 예? 먹을 만큼. 코트야. 라이프인 큐큐큐큐큐큐. 14, 11, 91, 62, 53, 89, 67. 며칠 더 넣었어요. 와. 18. 19. 20. 41 91 62 53 89 60 절대 음감이세요? 10 마지막 잘했어요. 싹 다 꽝이네요. 어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소리 존나 꼴 받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부잣집 초인종 소리예요. 사자 대가리로 돼 있고 사자 아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초록색 그 옛날 부잣집 대문 벨 누르면 에 소리 나거든요. 부창동에 그런 집 많이 있다고? 보니까 청계면 세로로 일자로 하는 게 확률이 높겠다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느낌, 그 체스판 만드는 게 좋긴 해요. 체스판. 체스판을 만드는 게 괜찮죠. 옆으로 쭉쭉쭉쭉 가는 것보다 체스판이 나을 것 같아. 자, 이제 그 성접촌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형님 대가리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탄의 숫자 66이요. 66.
에. 세아야, 쏘지 마이 새끼야. 제주도 지금 유배가 가지고 존나 빡세게 일하고 있으면서, 어? 너 다리 300번 다 그랬지. 너 그거 세후 300인데 그거 정말 알토란처럼 모아가지고, 어? 그 혼다 트리플 R 사야 될 거 아니냐? 응? 어? 자스가. 전 83, 95, 77요. 진상 꽃박이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께서 5,000개 이어서 3개를 북해로 오셨나 본데요? 83 에 95 에 77 행운의 숫자 77 했어요 그거는. 돼 있습니다 형님. 이미 당첨이 돼버렸어요. 아 형님 당첨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에. 아 17이요 알겠습니다. 17 에. 아 이거 에바인데 반박자 느린 거 킹받네요. 이거 왜 에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됐을까요? 어, 아쉽네. 11, 12, 45, 46, 49, 36, 37, 38, 14, 71. 부근 갈게 랄프야. 11번 에! 12번 에! 45 에! 46 에! 49 에! 36 에! 37 에! 38 에! 14 에! 71 에! 아하 이거 에반데. 아이 정말 에바네. 아이 정말. 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10개씩 하셨는데 이거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35분의 1이에요. 위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딱 절반으로 놓는다고 치면은 40번 때 위쪽 라인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밑에 쪽에서 당첨이 하나 나왔으니까. 어.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위쪽이 맞겠죠. 첫 줄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아무튼 저 세아 너는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어? 제주도에서 탈출하자. 사진 보고 존나 웃겼어 진짜로. 이렇게 올려놓고 뭐라고?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이 사진이 너무 웃기더라고. 저랑 자주 바이크 타던 놈 있잖아요. 글마예요. 이게 인테리어를 배우러 간 건데 사람들이 그게 노가다야. 인테리어? 그게 노가다라고 그러더라고. 아는 분한테 일 배우러 그 갔다고 하더라고. 조공 회사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남고 싹 다 도망간다는 조공의 삶. 하지만 그거를 견디고 버티면 나중에 고진감래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예. 네. 잘 되면 달에 천을 그냥 찍는데 배우는 게 좋다고.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뽑기판 잠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컨텐츠 해야 되니까요.